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점검해 보실 때 선비들의 관점에서도 보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희 공부는 웃깁니다. 이렇게 선비들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 유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고 있으면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육바라밀로 설명해 드리면 완전히 대승불교예요. 그러다가 성경 가지고 해드리면 완전 또 크리스찬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이 자체가 진리가 하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막 거짓말로 이렇게 말을 속이는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참나, 참다운 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심. 유교에서는 이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을 뭐라고 하느냐? 허령지각. 조선 선비들은 500년간 양심하면 그게 뭐냐면 허령지각이에요. 양심이란 말 외에 본심이란 말도 맹자에 나옵니다. 본심. 본심, 양심 그러면 뭐 성악 10도에도 다 나와요. 양심이란 표현. 맹자가 한 말이에요, 다. 양심, 본심. 본심을 잃어버려 놓고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 양심. 인간한테는 양심이 있다. 그래서 이 본심을 찾아라. 이게 맹자의 학문의 도는 다른 게 없고, 예. 구방심이라 할때이 심이 본심입니다. 그냥 아무 마음이나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마음만 되찾는 거다. 학문 지도는 이거일 뿐이다. 구방심일 뿐이다. 이게 맹자 학문이에요. 맹자 책다 통틀어서 학문이란 뭐냐? 딱 하나로 얘기할 때 구방심. 양심 다시 찾아라. 그 전에 뭔 얘기 했냐면요. 닭을 잃어버리고는 막못 찾아서 안다라는데, 왜 본심을 잃어버리고는 구하지 않느냐 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심이죠. 이때 심이. 학문은 구방심.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 것이다. 잃어버렸다고 어디 간게 아니라 허령지각의 우리 본래 마음, 순수 의식이죠. 네.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린 의식. 이 순수 의식이요. 절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쭉 알아차리고. 우리 뇌가 잠을 자도 파동이 나오죠. 꿈을 꿀때 파동,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자도 파동이 일어나죠. 예. 우리 정신은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 뇌파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전체를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또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요, 순수의식의 관점에서 보면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어요. 우리가 순수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라는 거는요, 예, 이렇게 계속 뇌파에 변한 거예요. 거칠어져, 각성 상태로 갔다가, 예, 꿈꾸는 상태로 갔다가, 깊은 잠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그 마하리시 같은 경우 딱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생시, 깼을 때, 꿈 상태, 잠 상태. 요세 상태만, 에고는 요세 상태만 오간다. 그 너머에 알아차린 자가 참나다. 힌두교는 아예 저게 기본이에요. 이 힌두교 이론을 불교에서 끌어온 게요. 지금 화두를 생시에 동정이려, 꿈에서 몽매이려, 예, 깊은 잠에서 숙면이려 하면은 견성한다. 이런 그 성철 스님식 이론 있죠. 그건 힌두교 이론을 갖다 끌어다 붙인 겁니다. 지금 참나각성에다가. 그게 막 화두랑 섞이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에고가 원래 이래요. 에고는 요세 모습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식의 관점에서 보면 평생이라는 게 계속해서 잠, 꿈, 각성 상태. 계속 그것만 오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각성 상태가 짧고 꿈 상태가 길고요. 우리 어렸을 때 천지분간 못한 상태가 기억도 잘 없고 한 이유가요. 그때는 각성이 짧고 주로 꿈 상태에 있어요. 의식이. 그래서 이전 어른들이 갓난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게요. 그때는 천지분간을 잘 못하니 전체를 나로 보고 있단 말이야. 저게 남인지 난지 모르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통우식을 비유한 거지 그 상태가 좋은 건 아니고요. 갓난아이의 그런 구분하지 않는 상태, 나와 남을. 이게 지금 그 꿈속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점점 근데 각성의 시간이 길어지죠. 깨어있는 시간.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 더 길고 잠을 잘 때만 꿈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 근데 이 전체가 보면 참나에서 이렇게 파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이제 나이 상태에 따라 이제 변해 가겠지만 그 근원인 참나를 딱 알고 산다는 게, 아, 내 뿌리는 순수의식이야. 알고 산다는 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보통 거기서만 놀고 있어요. 이세 상태에서만 놀고 있다. 어느 게더 비중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차이만 있지.
요세 상태에서 놀다가 이제 뭐또 죽으면 또 다른 데로 가겠죠. 의식 활동이 또뭐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겠지만, 왜냐면 이제 우리가 태어나 있는 동안이 또 깨어 있는 동안이 되겠죠. 큰 그림에서 이제 꿈꾸는 시간이 사후 세계는 꿈꾸는 고 세계가 될 거고, 이제 생을 가지고 보면요, 또 다음 생이 다시 또 깨어나는 각성 상태가 될 거고, 그와 깨어 있는 중안에는 또그 안에서 또 꿈이 있고 깨어 있습니다. 이게 큰 순수 의식에서 일어나는 우주적인 계속 이런 변주라고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바로 보셔야지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몰라 하셔가지고 지금 내 안에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를 지금 느끼셔야, 몰라만 하시면 되니까 어떤 판단만 멈추세요. 아버지 해도 좋고 뭐도 좋아요.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에고가 잠시만 할 말을 잃으면 그 상태는 이게 우주의식 상태입니다. 그럼 그 상태의 중심을 늘 두고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현상계라는 거는 뭐 4차원 공간, 시공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상계라는 건 결국 생각, 꿈, 잠의 세계예요. 그 너머의 세계가 참나의 세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초의식의 세계가 순수의식의 세계죠. 순수의식의 세계를 알고 살아야 어느 때 꿈을 꿔도 초의식을 알고 이제 꿈을 꾸면 자각몽으로 바뀌어버리죠. 수행을 하시다 보면요, 이제 꿈이 변질되는 이유가 깨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자각몽을 자꾸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는 뭐 자각몽 꾸는 원리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 왜더 계속 꾸게 될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초의식과 자꾸 접속하시면요, 꿈도 꿈에서도 깨어나 있어요. 꿈이 아닌 깊은 잠에서도 깨어 있어요. 요거를 변질시켜가지고 화두가 깊은 잠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건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화두가 깊은 잠에. 그래서 참나가 어디 가버리고요. 화두 닦는 분들은 생시에 화두가 한결같아야 됩니다. 의식 세계에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꿈의 세계에서도 화두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의식이 없는 무의식 중에도 화두를 들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으세요? 화두를 들고 있다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무의식까지 끌고 가보겠다고요? 선잠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뭐냐? 아니,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거 너머에 있는 순수의식과 이 에고의식의 이 구별을 해서 참나 알아내라고 하는 얘기가 왜 변질돼가지고 화두가 이 시공을 초월해야 되는데요. 왜 갑자기 화두가? 화두는 그냥 말인데. 말머리가 화두인데 왜 말머리가 시공을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 이말년 씨 만화인가요? 저는 되게 감동 깊게 본 부분이 치킨은 시공을 초월한다. 부처님이 치킨을 시켜요, 만화에서. 치킨은 어떤 것입니까? 치킨은 시공을 초월하느니라. 치킨이 시공을 초월한다 같은 얘기예요. 화두가 시공을 초월한다는. 화두는 방편입니다. 손가락이에요. 어차피 그거는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 요 세계 안의 이야기고, 너머에 있는 참나를 알려고 시작한 일인데, 화두가 무의식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기에 집착하세요. 비슷한 상태가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 큰 고민이 있으면 잠을 자도 그 고민이 머릿속에 떠 있습니다. 화두를 그렇게 만들면 뭔가 터질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깊게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두를 워낙 품고 주무시다 보니까. 그래서 유사 현상은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본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깊은, 생각도 없는 깊은 잠마저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참나는. 그걸 체험하지 못하시면. 이게 진짜로 그 화두에서는요. 그 화두를 가지고 오메이를 한다 이런 발상 말고요. 진짜로 여기를 보세요. 이 이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 빼고 얘기하면 이 이치가 있어요. 생시를 넘어가서 꿈속에서도 참나가 있는지, 깊은 잠 속에서 참나가 있는지 확인은 해야 돼요. 왜? 이걸 모든 걸 초월하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여기다 화두를 대입해버리면 이본 맛이 죽는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자기대로는 논리가 되겠지만, 그래서 깊은 잠도 초월할 때 우리는 순수의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깨어있는 동안에는 참나를 유지하는 사람이 이제 화두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는 지금 참나 있는가? 있습니다. 꿈꿀 때도 있든가? 꿈꿀 때도 지켜보는 자가 있죠? 왜 없어요? 그러면 꿈꿀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예전에 스님들 문답이 있어요.
그럼 깊은 잠에도 있던가 하니까 턱 막혀요. 깊은 잠에서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다는 게 에고 노름이에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깊은 잠 주무시고 나서 여러분, 좀 깊게 잤다, 얕게 잤다, 뭐라고 떠듭니다. 집 켜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 마냥. 그러면 그때도 누가 부르면 일어납니다, 벌떡. 그게 없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깊은 잠에 들어가서도 참나를 체험할 수 있는가, 요게 스님들한테 하나의 이제 또 그게 돼요. 수행 점검할 때 그 기준이 됐어요, 예전에. 그거를 화두의 오메일에다 지금 갖다 붙이신 거예요, 성철 스님. 그분들이 말하는 그 오메일은 그게 아니에요. 깊은 잠 속에서 주인공이 있더냐, 이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은산철벽을 통과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은산철벽은 은으로 된 산과 쇠로 된 벽은 손잡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암벽 등반할 수가 없다고요. 기어오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센 덩어리, 손잡을 데가 없는 쇠라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에고 입장에서는 통과를 못하죠. 근데 참나 붙잡고 있으면 통과하겠죠. 같은 이치로. 은산철벽이 뭘 상징하냐면 무의식 상태를 상징해요. 깊은 잠에서도 참나 잡을 수 있는가? 그럼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손잡을 데가 없거든요. 생시에는 내 의식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데 무의식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참나를 잡으라니. 이게 에고 입장에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은산철벽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백척 가운데에서 한 걸음 디딜 수 있겠는가? 한 걸음만 디뎌도 죽어요. 이게 뭐냐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다가 이게 뭘 얘기하냐면 둘 다 무의식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거 무의식. 손도 댈 수 없는 상태. 즉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참나를 잡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던져 보면 이게 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데 내가 참나를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에고가 고민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얘기를 다 던져 버리고 주인공하고 참나만 붙잡고 있으면 의식이고 무의식이고 다 한결같이 이 자리는 한결같다 하는 걸 이제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철되어 했다 이거예요. 원래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갑자기 화두를 집어넣어가지고 생시의 화두가 한결같은가, 꿈속에서 화두 있는가, 깊은 잠에서도 화두 있는가, 그걸 통과하면 이제 은산철벽을 통과했다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일반인들이 공부할 때 헤매버립니다. 화두라는 것에 이제 걸려요. 참나는 됐고 이제 화두 때문에 죽겠다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화두고 나발이고 다 날려버리고 방편입니다. 참나 안에 지금 뭐가 남아요? 여기 허령한 상태인데 텅 비어 신령한 알아차림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화두를 붙여요. 제가 그 오메일에 주장하는 분 만나서 성철스님 식으로 수행한 분한테 무의식 속에 화두가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일념이 화두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화두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말을 그렇게 바꾸시면 그러면 애초에 화두고 나발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결국엔 알아차리는 자가 화두다 이렇게 나오실 거면.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지켜보는 자다. 아무튼 알아차리는 여러분 존재의 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게.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참나 입장에서는 의식,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에서, 각성에서, 꿈에서, 잠으로, 또 꿈에서, 잠으로, 또 각성했다가 꿈에서,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서게 될 때 세상을 보는 이 당연히 바뀌겠죠. 주객이 전도되고 바뀌겠죠. 그게 확철대오라는 거고, 그것만 체험해도 우리가 부처됐다 하는 겁니다. 화엄경 도리에서는 초발심에 이미 부처됐다, 정각했다 하는 주장은요. 그것만 얻어도 이미 부처다. 내 안에 우주의식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게 되면 이미 부처 아닌가 이거죠. 밖으로 나오는 그 육바라밀의 그 실력은 딸릴지 몰라도 그 중심을 거기 우주의식에 두고 불성에 두고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이미 부처다. 늘 살아가지 못하셔도 저는 이제 더 강조하는 거죠. 찰나찰나 부처로 사실 수도 있다. 늘 부처도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늘 참나 자리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찰나찰나 내가 부처랑 부성 자리랑 개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순간만큼 누가 뭐래도 난 부처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라. 지금 여기서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지금 여기서 부처고 지금 여기서 부처. 24시간이
을 공치고 24시간 후에 다시 붙잡더라도 또그 부처지 다른 부처 없습니다. 또 끊어졌다 이어졌다도 에고 노름이지 에고의 노름, 생각이지 참나 자리에서는 끊어진다는 게 없어요. 이렇게 좀통 크게 마음 먹고 그 부처로 사시라 하는 얘기 요즘 많이 드렸죠. 이런 원리도 다 이게 원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막 오늘 쏜다 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과학이죠. 정신과학의 얘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대로 가는 거니까. 딱 공식대로만 해야 돼요. 창의성 가지고 뭐 마음대로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공식을 뭐 제가 어떻게. 오늘 내가 창의적으로 음식 만들어 봤어. 그러면 가족들이 힘들어하죠. 맛의 공식을 위배하면 내가 막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즐겨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창의성 얘기는 우주 자체가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와 하나가 되자는 거죠.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주 아닌 다른 거랑 하나가 돼 보려고 합니다. 이래선 답이 안 나온다. 우주랑 하나가 되면 알아서 거기서 창의성이 터져 나오니까 지금 이 순간도 고민하고 계시면은 우주에서 제일 변방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고 고민하다가도 참나를 자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면요, 부처가 고민하는 게 돼요. 항상 부처가 고민하게 해야지. 고민하는 우주의 그 외로운 외톨이가 되지 마시라는. 고민에 빠져있는. 제일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고민하더라도 모른다 하고 고민하면, 고민은 고민대로 굴러가더라도, 한 의식으로는 내 참나를 보고 있다면, 부처가 고민하는 게 돼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숙한 답도 나오고 그 안에서 영감도 나오고 육바라밀도 나오고 해요. 육바라밀 나올 통로를 죽여버리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진짜 생으로 고민하시는 거예요. 혼자 우주랑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덤비시는 거랑 똑같아요. 우주가 우주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죠. 나 혼자 고민해보겠다, 답을 내보겠다 하는 거는 우주랑 지금 혼자 싸우는 거예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우주는 바뀌고 나는 에고가 나고. 에고가 우주를 상대해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나 또한 우주인데, 자기가 우주라는 걸 망각한 그 망상에 빠진 존재들이 하는 짓이에요. 싸우자. 근데 내가 원래 우주지 하는 걸 자각하시는 게이 허령지가 깨닫는다는 게 이게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한 에고가 자기가 개체성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그 개체성에서 계속 꿈잠, 생식, 각성 상태, 꿈잠, 각성 막 돌아가면 정신없죠. 정신없는 그 현상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희노애락대로 막 굴러가다가 정신을 딱 차리는 겁니다. 사실 나는 내 몸의 뿌리는 여기 있지 않아 하는 걸딱 알아내는 거예요. 나의 뿌리는 여기 있지 않아. 나의 뿌리는 이 시공의 변화 밖에 있어 하는 걸딱 자각해 버리면 이제 동전의 앞뒤가 다 나라는 거 알게 돼요. 뒷면은 시공을 초월해 있고 앞면은 시공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일단 이것부터 알면 아공, 복공은 깨치는 거고, 요것만 해도 이제 견성했네 하는 거, 초견성했네 하는 거고, 진짜 견성은 이렇게 살다가 우주가 어떤 원리로 현상계를 굴리는가 하는 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 읽어내는 게 사실은 음양오행의 원리로 굴린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 오행에는 또 차원이 다 여러 개가 있는데, 희노애락도 오행이지만, 인의지의 오행이 제일 수준 높은 오행이다. 우주적으로 그 가장 고차원적인 로고스는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성실을 구현하는 거다. 여기까지 알아내시면 이제 제가 구공이라고 그러죠. 원래 불교 용어에서는 구공이란 말 있지, 이제 이렇게는 안 씁니다. 구공은 제가 좀 만든 용어인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구일체묘상, 이런 말은 있어요. 원래는 아공 복공을 다 갖췄다고 해서 두개다 있다 해서 두개다 있는 공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육바라밀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는 공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발음도 똑같아서 구공 그냥 그럽니다만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여기에는 아공 복공이 다 들어있는 공이다. 아공 복공을 다 갖추고 있는 아공 복공 하나하나보다 더 고차원적인 공이다 이런 뜻인데 핵심은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얘기를 밝혀주고 싶어서 일체 묘상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다, 종자를 다 갖추고 있는 공, 이런 뜻으로 구공 그럽니다. 유교에서는요, 유교는 시작부터 아공 복공은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 안에 인의지 있다. 인, 의, 예, 지. 곧장 구공으로 들어갑니다. 유교는. 소학에서도 그냥 구공을 전제하고 가르쳐요. 너 인의지 있다 해야 된다.
소학 때는 원리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일반인도 보세요. 일반인도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끌고 갑니다, 계속. 뭔 일만 있으면 측은하게 만들고, 뭔 일만 보면 정의감 터져나오게 만들고, 예, 공경하게 만들고, 남들 만나면 조심하게 만들고, 옳고 그름 늘 따져요. 십이지심이 사단이요. 사단의 이 네 가지 싹 단자인데 양심의 싹이 끝없이 터져나와요. 이 뿌리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계속 양심을 이해하고 양심을 하고 싶게 만들어요. 우리 에고를 이미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에고는 없습니다. 완전 뭐 사이코패스 아니고서야 다들 은근하게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사시는 거죠. 죄 지으려면 되게 노력 필요하시잖아요. 오늘 길 내려가시다 저 편의점에서 물건 한번 훔쳐보세요. 상당한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안 땡긴다고요. 그걸 해야 될 정도로. 그걸 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 TV에 자꾸 나오시죠. 한번 해볼까 해서 해보신 분들 텔레비 나오면 보통은 그렇게까지 못 가요. 양심이 보통은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보다가 요즘 미투니 뭐니 막 해서 누가 나오는 사람들 보고 이것들이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그 핵심은 그거죠. 어떻게 그 양심이 있었을 텐데 그걸 이기고 그걸 했지? 짐승의 마음, 짐승보다 사실 못한 그 마음을 먹었구나. 짐승도 짐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짐승의 유사한 마음만 먹어도 짐승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한 마음을 먹었으면, 더 악한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짐승만 못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양심이 컴퓨터에 그 알약이나 있죠. 바이러스 잡는 거 있죠. 24시간 감시하고 있죠. 요즘 스마트폰도 감시하죠.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계속 돌면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자명. 지금 막 빨간불 들어와요. 지금 뭐 위험 뭐 발견. 이상한 거 지금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뭔가 음란한 거 보고 있으면 막 불 뜨고 막 이런다고. 찜찜하지 않냐? 찜찜하지 않냐? 죄, 남 해칠 생각, 해코지할 생각하면 또 막 들어온다고요. 자,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원리를 구현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부처고 성인이에요. 요 원리를 보통 이제 묵살하죠. 덮어버리고 가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되는 거죠. 아니, 심하면 이제 아주 묵살해버리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고. 적당히 그냥 무마하고 가면 일반인이고. 저걸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면은 이제 군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냥 그 차이뿐입니다. 별게 아니고. 그래서 유교는 어려서 소학 공부 시킬 때부터 내면에 웬만큼 알잖아요. 아니 그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요.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되지. 예, 맞아요. 뭐 다 알아요. 판단해요. 웬만한 십이지심, 측은지심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일반 그 아이들 때부터 우리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 기본 재능 갖고 태어났다고요, 우리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다 군자가 될 수도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웬만하면 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아무도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한 번도 관리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을 제대로. 역지사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수업에 그 과목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요즘은 뭐 보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걸 정확히 알고 지도를 못 해주면 배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학에서 이렇게 키워요. 일단. 이니에이지 하는 게 옳은 줄 알게 하고 이런 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대학 가면요 가르쳐줘요. 첫 시작이 경물치지잖아요. 경물치지에서 선악을 판단하게 만드는데 그때 어떻게 판단하냐. 소학에서는 선악 판단을 어른들한테 그냥 배웠어요.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자기가 봐도 옳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정도였는데 대학에 오면요 그 정도 공부만 해서 바리새파밖에 안 나와요. 바리새파 수준이 딱 소학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게 대학 수준이에요. 왜 선이냐라고 질문하면 몰라요. 그냥 막연히 옳은 것 같아서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선이지? 라고 했을 때 선의 기준이 밖에서 제시돼서 우리가 막연히 옳은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안의 본성이 옳다고 해서라는 걸 알게 만드는 게 대학 경물치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경물치지만 되면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수신제가 치우평천하 볼 필요도 없이 경물치지만 되면 성인이다. 정확하게 자기 본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아공, 복공, 구공을 다 꿰뚫어봤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미 성인이죠.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경물치지는 경물이란 말은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여 지치지, 지혜를 이루어낸다. 따라서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이 철학학당이지 과학학당은 아니거든요. 철학학당이거든요. 철학학당에서 그 지혜라는 건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혜입니다. 과학에서 못 주는. 과학은 어떤 사물의 인과를 가르쳐줘요. 철학은요, 너의 그 마음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줘야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밖에서 그동안은 소학에서는 밖에서 옳다고 하고 사회가 다 그게 그 옳다고 지지해 주니까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그 일말의 양심이 옳다고 지지해 주고 선생님도 옳다고 하고 사회도 옳다고 하고 내 양심도 옳은 것 같게 여긴 거죠. 요 정도가 지금 우리 수준이에요. 지금 이 사회 수준이 요 정도 옳다는 건다 알아요. 철학이 부족하다는 건 그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양심에서 그걸 옳다고 해서 옳은 거다는 거 알기까지는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콜버그, 지금 교육학계에서 그 배우는 콜버그의 도덕 이론이 제일 유명한데, 도덕 이론에서. 콜버그 도덕 이론의 끝에 가면요. 공익에 도움이 되니까 옳다고 여기는 단계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콜버그가 이걸 만들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철인들은 양심에 의거해서 도덕을 판단하더라 해서 양심의 단계가 있는데, 콜버그도 모르는 영역이라 그 지적받았어요. 소수만 하고 자기도 잘 모르는 걸왜 단계에 넣느냐 해가지고 지적받았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죠. 양심에 의거해서 선악이 결정되고 도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지적받은 이유가 본인부터 벌써 자신이 없고 인류 중에 그 소수가 도달했다더라라는 걸 근거로 대니까 소수만 도달한 얘기를 왜 보편적 이론을 만드는데 넣어가지고 도덕 이론에다 그런 걸 넣느냐 해가지고 그 지적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에 의거해서 옳다고 판단한다는 게요. 과학이 아무리 지금 발전된 사회라 하더라도 판단을 못 합니다. 양심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일단 허령지각이 양심이라는 거 지금 아셨나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 알았어요. 모든 선비들이 이건 기본으로 달라 외워요. 어려서부터. 대학 첫장 열면은 명덕은 허령불매하여. 우리 안에는 광명한 덕이 들어있는데, 텅 비어 신령하게, 허령불매, 허령지각 똑같은 말입니다. 텅 비어 신령하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안에 구중리, 이니에지의 모든 이치를 가지고 있다가, 응만사, 어떤 일이 닥치건 이니에지로 다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대학 1장의 명덕에 대한 각주예요, 주자에. 이거 외워야 돼요, 과거 시험 합격하려면. 다 외워요. 전국의 고시생들이 다 외워요. 달달 외워요. 명덕은 허령불매, 구중리, 응만사. 500년간 이걸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 영성의 최고 요교를 500년간 달달 외웠던 거예요. 그 어떤 원리가 들어있냐, 이니에지. 하늘엔 추나추동, 땅에는 금목수화토, 사람한테는 이니에지. 이게 그 아주 사자소학에도 나옵니다. 이거 다 외워요. 예. 대단한 영성 강국의 어떤 그거를 자질은 갖고 있었어요. 제가 볼때 아쉬운 게 많지만. 예. 근데 이 좋은 건 취하자고요. 전 세계 영성 공부예요. 요거만 제시해도 전 세계 영성 이거 지금 다 감당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니에지 신의 원리가 있다는 거 알아내봐라. 그러면 지금 참나 정도 아는 수준으로는요. 이 허령지각 겨우 맛보는 수준에서 허령지각 안에 이니에지 원리 들어있다는 것까지 알려면요. 지금 못 따라가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이니에지에 또 빛을 받고 있죠. 막연히 또 알아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양심 공부가 참 어려운 게요. 또잘 안다고 생각해요. 나만큼만 도덕적이어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빛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이니에지랑 평생 같이 살아온 것 같거든요. 또 들어보면. 그렇지, 내가. 그래서 내가 그 가족한테 이니에지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줬지. 또그 말도 맞아요. 근데 당신 안에 이니에지 있느냐 하면 사실은 모르는데도 오랜 세월 친숙하게 옳다고 여겨왔던 인간이면 당연히 옳다고 여겨왔던 도덕 가치들이다 보니까 메타인지의 오류죠.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래서 견성하면 눈 동그랗게 뜨고 듣습니다. 이니에지 하면 눈이 풀려요. 사랑, 정의 이런 거 들으려고 온건 아니거든요. 윤리, 어렸을 때 윤리나 뭐 이런 데서 바른생활에서 배우던 거지, 뭐도 닦으려고 와서 또 사랑, 정의 그렇게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류예요. 너무 지당한 얘기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지당한 게 완전히 새롭게 보일 때 우리가 진화함, 영적으로 진화합니다. 이니에지가 제가 공부하다 충격받은 게 10년 이상 공부하고
친 게, 이니에이지가 답이었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무시해왔던 거예요. 이니에이지는 너무 지당한 말이라 태계 율곡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신비한 게 있는데 계속 이니에이지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일반인들을 위한 어떤 방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 신비한 뭔가를 알고 싶다. 이데아를 알고 싶은데 자꾸 이 사랑, 정, 예절, 지혜만 얘기하시니까 진짜 뭔가 있을 거다 하다가 진짜 제가 이제 공부가 좀 그분들 말을 이해할 정도 되니까 크게 느껴진 게 저게 다였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였구나. 사랑, 이니에이지 10만 우리가 구현하면 지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천국이 펼쳐집니다. 정토가 펼쳐집니다. 그게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유교는 구공을 바로 들어가서 소학대학을 일관되게 구공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아공, 복공도 다 터져요. 허령지각을 아는 순간 보세요. 허령지각만 깨달아도 내 에고의 마음 너머에 성리학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허령지각은요. 마음 중에 양심이고요. 허령지각 안에 있는 이니지의 원리는 원리고요. 우리 마음은요. 기 위주예요. 리만 단독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리가 중요하고 우리 에고의 마음에서는 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명사로 기, 리 하면 기는 에고, 이는 참나 생각하시면 돼요. 참나의 원리. 기는 우리 마음의 욕망들, 에고의 마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에고의 마음이 에너지가 요동하고 있죠. 그 에너지가 요동하고 있다 보니까 원리가, 이니에이지 원리가 발현을 잘 못해요. 기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그 원리는 우리 양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모든 원리를 갖추고 있다가 다양한 기회 상황을 만날 때 원리대로 처리할 수 있다, 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원리대로 처리를 못해요. 양심 뜻대로 구현을 못해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성령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가 육신의 법을 자꾸 따르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이건데 육신의 법을 따라간다는 게 기의 요구에 우리가 계속 응하고 있는 거예요. 태계 선생식 표현으로 하면 이건 이가 발동, 우리 양심은 이가 발동해서 이발이고 욕심은 기가 발동한 거라 기발이에요. 그래서 기발이냐 이발이냐 해서 이발이 51% 이상 돼야 됩니다. 기발이 51% 이상이면 여러분 기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새끼건 무슨 기운이건 거기 이미 동요된 거예요. 그 욕망의 기운에 나도 같이 끌려가 버려요. 예, 보는 기운, 듣는 기운, 이렇게 촉감, 이게 다 기운이죠. 그 기운에 다 끌려가서 이니에이지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고, 공자님 말씀처럼 이 원리대로 마음을 절제해서 양심에 안 맞으면, 원리에 안 맞으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은요, 성인 되는 거고요. 그게 다예요. 육아의 신법의 핵심은 우리 마음을 늘 깨워서 원리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자. 그러려면 공부법이 뭐겠습니까? 이치는 지금 구공 안에 아공, 복공 다 들어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니에이지의 원리는요, 내 마음만의 원리일까요?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원리예요. 즉, 내 안에 나의 본성이 우주 만유의 본성이에요. 이 원리에서는 내 거, 이 허령지각과 원리에서는 내 거 남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중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천하 만물의 대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미 아공, 복공 다 들어있죠. 여러분이 희노애락 없는 이 자리가 천하 만물의 큰 중심이다 그랬어요. 뿌리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에고 안에서 발견했을 뿐이지, 에고가 내 안에서 발견했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허령지각이라는 것은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유교에서도 천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내면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창에 보인다고 하늘이 여러분 게 아니듯이 내 마음에 비쳤다고 해서 이게 내 것만인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통해 본 거죠. 우리 집 창을 통해 본 하늘일 뿐이지 그 자리가 내 건 아니에요. 그 이 우주 자체예요. 허령지각은. 그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선명해서 나를 통해 내 마음을 통해 구현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니에이지가 이 원리들을 여러분 마음을 끌고 가려고 이미 성실하게 24시간 절대 쉬는 법이 없습니다. 꿈에서라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요. 찜찜해요.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살아가나. 그래서 그 소리만 정확히 들으면 끝나요. 하나님 소리 듣겠다고 막 기도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양심에서 찔리는가 자명한가가 이미 하나님 소리인데, 하나님은 실시간 24시간 우리 안에서 이니에지 신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만 정확히 듣고 따라갈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는 다른 게 없고, 예. 유교 공부는요, 경천밖에 없어요. 경. 예. 그래서 경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허령지각, 첫 번째. 허령지각이 그대로 하느님이기 때문에 허령지각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게 하느님을 경천의 핵심이에요. 하느님을 잘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학에서 시천주, 천주님 모신다는 게 같은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천주님 모시는 상태라는 게 뭐 별거 있는 게 아니라 몰라하고 정신 하나를 오롯이 내면의 이 순수의식과 딱 개합시켜서 합쳐가지고 깨어있는 둘이 없는 마음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그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하느님이 내 안에서 힘을 부리시게 돕는 거예요. 이게 거드는 거예요. 힘 쫙 빼고 거기다 의식만 모아주면요, 우리가 거드는 게 돼요. 이게 내 에고에서 이니지가 더 들썩이게 됩니다. 활성화돼요. 그때, 자, 그때 두 번째 경은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양심을 응원해서 양심이 51% 되게 도와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 이 첫 번째 방식을 주자가 존양이라고 불렀어요. 참마음을 잘 보존하고 배양한다. 두 번째 방식은요, 공부법을 성찰 그랬어요. 경은 존양과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 성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심 성찰도 경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음이 두 가지입니다. 한 생각도 없을 때는 그냥 깨어 계시면 되고 몰라 하고 계시면 되고,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깨어서 이게 양심 51%인지 이발인지 기발인지 살핀 다음에, 기발이라고 다 무시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발이 이발을 못 넘게 해줘야 돼요. 양심이 51% 이상 되게 잘 유지해 주는 게 성찰입니다. 요 두 가지 몰라와 양심 성찰로 내 양심을 계속 지금 이 순간 깨어나게,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양심이 발현되게만 계속 돕는 게 죽을 때까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유교 선비는 견성이니 뭐니도 없어요. 그냥 계속 공부해 가는 것 뿐입니다. 어? 언제부터 이랬네? 뭐, 화면에 불쾌하게 나온 건 아니죠? 예, 예. 자.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또 들으니까 홍익학당 하는 게 지금 여러분 거의 선비학교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제가 저 올해 7월인가 거기 경북 쪽에 선비 아카데미에서 선비의 정신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몇 번 해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한 번은 꼭 가서 할 겁니다. 7월쯤에 그래서 선비 정신 가서도 뭐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리겠죠. 저희는 뭐 불교에서 부르면 불교로 가고 유교에서 부르면 유교로 가고 원불교에서 부르면 원불교. 원불교 교리 다른 거 없어요. 원불교의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이걸 무시선이라고 그래요. 경을 원불교에서는 무시선. 고요할 때 선, 일심으로 깨어있기. 움직일 때의 선, 정의 구현하고 불의는 바로잡기. 주자의 경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그게 불교랑 하나 돼서 녹아있어요. 원불교의 무시선. 무시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무시선을 통해 늘 깨어있으면서 육근을 삼학으로, 계정해로 깨어있는 정신, 그리고 지혜, 그리고 실천력으로 육군을 잘 운전하자 이러면 원불교 교리의 핵심이 다 나와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무시선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도 못 차리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천력이 나올 수, 실천력이 아무리 넘쳐도 운전자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비가 먹통이면 차가 뭐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서 있어야지. 못 가요. 그래서 요게 그 지금 그 뭐 4대 종교 얘기하더라도 원불교, 뭐 유교는 4대 종교에 못 듭니다만 유교의 핵심이자 불교의 핵심이자 기독교도 뭡니까? 성령이죠. 허령지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발견한 하느님이에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령지가 그러면 천한 것 같고, 성령 그러면 고귀한 것 같고, 앞에 성이 붙으면 고귀해 보이고, 허망한 허자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텅 비어 있더라는 얘기를 표현하면 허가 되는 거고, 불교에서는 공적 영지. 똑같은 말이죠. 텅 빈 신령함. 유교식으로 허령, 텅 비어 있는 신령함. 불교랑 비슷하고. 성령, 성스러운 그 신령함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말 바꿨다고 해서 막 더 신령해지고 덜 신령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가 이것도 재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가 이 경천이라는 게 기도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한테 바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성령과 하나가 돼요. 그때 그 성령은 원래 우리한테 이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빛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주고 기도하면요. 빛이 제대로 터지죠.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서 탁 터져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밖에서 우리를 뭐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성령을 만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국 우리 내면이라는 게 우리 내면이자 우리의 밖이에요. 우리 에고 입장에서 아니니 밖이니 따져봤자 부질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를 초월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나 밖에서 만난 것 같으나 사실은 성령을 제대로 만났다면요. 안팎이 없는 우리가 사는 삶보다 더 고차원의 의식을 만난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만났다고 하겠어요? 여기서 만났다고 하겠어요? 그냥 만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밖에서 들어왔다, 뭐 안에서 터져나왔다 이런 말도 사실은 에고 관점에서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말하는 것뿐이지 방편으로 의미 없는 소리죠. 보세요. 에고 안에 참나 있나요? 참나 안에 에고가 있을까요? 둘 다 가능하거든요. 이걸 딱 제한되게 보지 마시라.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을 만난다고 말해도 되고 성령이 밖에서 날 인도한다고 말해도 돼요. 다 같은 얘기. 왜? 우리 현상계 안팎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거칠게 좀 설명을 해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에고한테 빛을 뿌려주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빛을 줘서 우리가 알아본 것 같죠? 사실은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한테 빛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에고는 그냥 에고는 못 알아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한테 지금 유교식 이론에서도 인위의지에 빛을 뿌려주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비지심이 있으니까 성령을 알아보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지심이 있으니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짐승 같은 인간이 성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늘 쬐니까. 이게 로마서 제가 읽어드려볼까요? 로마서 2장 가면요. 갑자기 기독교로 시작했다가 황당해하지 마시고요. 다 이야기가 연결되죠? 묘하게. 로마서 1장에 가면요.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들의 모든 그런 불경 이 경하지 못함이죠. 불경함, 의롭지 못함에 진노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요. 인간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하늘을 공경하지 못해 하고 왜 이렇게 정의롭게 살지 못해 하고 분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분노는 이유가요.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이미 우리 영혼에다 쐈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양심의 마음을 이미 선물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미 알만한 것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밝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다 줬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사단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그 사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서 온 빛을 받아야 그 빛으로 그 광원을 찾아보면 태양을 만나는 거죠. 태양이 빛을 우리한테 쬐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빛과 열이 나는 거야 하고 추적해 보니까 태양을 찾듯이
성령이 우리한테 은총을 내렸기 때문에 양심을 사실을 내렸어요. 양심을 줬기 때문에 그 양심, 그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추적해서 이때 양심은 이렇게 양심의 싹, 작용으로서 양심을 말합니다. 에고에게 이미 나타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본래 본체로서 양심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즉 이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미 우리 안에 분명히 다 내재되어 있고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 이런 말이 충격적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스럽게 안 해드리고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들만 잔뜩 품어서, 즉 이발로 안 살고 진리가 그토록 빛을 뿜어줬는데 기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상과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서 미련함을 가지고 진리의 빛을 잃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태양이 엄청나게 떠서 빛을 뿌리고 있는데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 감고서는 아 어두워 죽겠네요. 눈 뜨면 되는데. 회개하라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눈 떠 이거죠. 눈 감고 계속 감고 있을 거야. 전 어둡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라고. 눈 감은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착할걸요. 막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하고. 바리새파들 서로 막 선하다고 하는데 다 눈 감고 있어요. 눈 뜨면 빛이 들어오면 그냥 대번에 할 거를 억측과 추측으로 이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계속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책을 몇 권씩 써가면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 뜻 알아내는 법. 서점에 이런 거 있으면 사고 싶으시겠죠.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사고 싶습니다. 단박에 알아내는 법, 하나님 뜻. 그게 아직 눈 감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 뜬 분들은 그런 말을, 그 책을 봐도 흔들릴 필요가 없죠. 늘 선명한데 뭘. 늘 태양 아래 산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원래 태양 아래 살고 있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뒤에 뭔 얘기까지 가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을 해요. 양심을 통해서. 그 구절은 제가 예전에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 안에서 증인이 돼가지고 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 얘기까지 가요. 그게 1장이고 2장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양심만 따르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저 카톨릭 교리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에 따라 산 사람은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히 양심적이었는데, 겁나 양심적이었는데 예수님보다 100년 전에 태어나는 바람에 지옥 간 사람, 이런 얘기 어렸을 때 저 많이 들었거든요. 소크라테스 지옥 갔대. 왜요? 예수님을 몰랐대. 아, 근데 그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더 먼저 태어나셨는데. 아무튼 안 된대. 그러니까 네가 축복받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사도 바울만 해도 벌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빛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유교에서 그걸 정확하게 포착해서 사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가지 양심의 싹이 있다. 공부를 하건 안 하건 누구나 갖고 있는 네 가지 양심의 싹이 있다. 허령지각의 본심에서 터져나오는 싹을 갖고 있다. 그 싹을 배양만 하면 우린 다 성인군자 될 수 있다. 이 이론이 뭐가 달라요? 기독교랑 하나도 안 다르죠. 그리고 놀라운 얘기는 파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신성과 권능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나타나.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원래. 이게 맹자가 말한 양지 양능이죠. 우리는 본래 안 읽고 있고 본래 할 수 있다. 그게 양심이고요. 원래 가능하다. 이 유교랑 기독교를 저는 이 경이라는 단어로 한번 연결해 봅니다. 경천, 하나님을 공경한다. 선비들이 하는 일은 평생 하나님 공경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인 이니지의 양심의 마음을 지상에서 구현하다가 가는 거. 내세를 바라지도 않아요. 천국 가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으로서 내 우주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게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선비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늘 모르고, 늘 깨어있고, 그리고 동시에 늘 양심이, 내 마음에서 양심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거드는 겁니다. 그 양심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이 만든 거지. 하늘로부터 나오는 이 진리의 소리, 이발의 소리에 늘귀 기울이고, 진리가 에너지를 다스려서 이 세계를, 이화 세계죠. 세계를 진리로 다스리기를 계속 지원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라도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라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도 자기 마음에서 성령의 법, 진리가, 성령의 법이 리죠, 유교에서. 리가 길을 제압했다고 해서 이미 천국은 왔다고 선포하셨잖아요. 본인 한 마음에서만 그게 이루어져도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셨는데, 선비들이 500년간 계속해서 그 진리의 등불을 이어온 겁니다. 다수는요, 높은 자리 얻으려고 성리학을 공부했어요. 유학을. 그쵸? 고시 잘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요, 저기 시험장 가면, 아니, 그, 고시촌 가면, 뭐, 이렇게 경제, 법, 이렇죠. 그러면, 시험 잘 보려고 이것만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요령껏 공부해요. 딱, 이거 안 나와. 그럼 쫙, 출제 가능성 없는 데는 찢어버리고, 다 시험용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잘 붙죠, 시험에는. 근데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법 자체에 심취하는 분들. 어, 경제 재밌는데? 고시랑은 멀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조선시대도 그래요. 사서를 과거 보려고 공부하는데, 사서 자체에 심취하는 분들이 나와요.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안에 이미지가 있다고. 이제 과거에서 좀 멀어져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시골에서 본인이 이제 평생 자기 안에서 이미지 닦으면서 제자 가르치는데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진짜예요. 진짜 덕후들이에요, 이분들은. 양심 덕후들.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딱 필요한 것만 외워서 임금님 앞에서 명덕은 허령불미하며 쫙 펼쳐낼 줄 알아요. 근데 전혀 관심 없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소시오패스들이 득세해서 권력에 나가서 이미 조선 중기 후기 오면서부터 그다 이미 과거 제도도 다 폐단에 빠집니다. 막다 부정행위, 컨닝, 그리고 그 이미 뭐 대충 정해져 있고 대감집 자제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답안지 보고요, 다 보고도 이 사람이 다 좋은 것 같아도 다 알잖아요. 누가 했는지 대충 아니까. 이렇게 해서, 이미, 사전에 이미, 백이 있는 사람들께 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과거 합격하는. 그래서 이 조선 후기로 올수록 과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신뢰 더안 가니까, 진짜로 이제 파요. 그냥 시골에 은거해서 거기서 서원이나 자기 공부하는 정사 지어놓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호학들 가르친. 이분들이 이제 이니지를 순수하게 파는 분들이 나와요. 벼슬길은 못 나가고 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지금이랑 똑같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자 그런데 지금이랑 다른 게 이니에지나 이런 수행법이 이미 보편화됐던 시대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은 제 유튜브 들으시면 알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접하기 힘드시죠. 근데 조선은요. 여러분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조선 문명은. 그러니까 그 아이 덕후들이 만든 나라니까 양심 덕후들이 만든 나라니까 그러니까 500년간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늘 접하기 때문에 발심이 쉽고 발심해가지고 이런 공부를 쭉 따라간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한 시대 즉 이렇게 따지면 지금 타락한 건 똑같이 타락했더라도 조선시대 어느 시대나 이 군자들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니에이지를 개발한 군자들은 지금의 문제점은 그 맥이 다 끊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상은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군자들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소시오들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군자들만 사라졌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홍익학당이 홍익서원이 돼가지고 급하게 긴급수혈입니다. 지하철 출퇴근할 때라도 듣고 군자가 되는 법. 뭐 알기 쉬운 군자 일주일이면 여기까지 간다. 막 이런 책을 제가 막 내듯이 유튜브에 막 써다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군자 나오시라고. 찰나찰나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든지 정신 차리고 이니에이지 분석만 하면 바로 군자예요. 그 순간은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이 이겁니다. 정토, 불교에서는 정토, 기독교에서는 천국, 유교에서는 이런 대동세상 만드는데 군자가 없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군자들이 사회에 넘쳐야 돼. 똑같은 이치예요.
분자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소시오가 욕심이라면요. 소시오는 지금 우리 마음 중에 기발을 나타내고요. 분자들은 이발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도 이발이 51% 돼야 겨우 그나마 겨우 진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사회에서도 군자가 이 이발의 존재, 군자 찰나 군자인 존재라도 해서 다 해서 51% 이상이 될 때 사회가 바뀝니다. 흐름이.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별 수가 없어요. 한 개인들이 모여 한 개인의 마음들이 모여 이 사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마음 하나하나가 또 그런 그 이 사회 전체의 마음을 구성한다고 보고 이 사회의 마음 이 마음이 늘 양심 51%를 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하고 나 하나가 뭔 도움되려고 힘 빼버리시면 여러분 마음도 작은 한 생각에서 다시 힘이 나서 금방 또 뒤집어집니다. 욕심 충만했다가요. 기발이 99%였다가 1%의 이발의 마음이 그래도 이게 양심에 안 맞지 않나 했다가 가만히 또 생각했더니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공명을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갑자기 51%를 넘어버리면요. 그 순간적으로 핵가닥에서 또 안 하고 마는 거예요. 하려다가. 이게 우리 마음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그 학문에서 복잡계라고 그러죠. 요동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순간순간 작은 하나의 그 시도가요. 공명하게 되면요. 순식간에 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한 명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 명만 깨어 있어도 군자 하나가 깨어 있다 보면 간디 하나의 힘으로 또 인도가 바뀌죠. 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다른 마음들이 같이 공명만 해주면 그때 중요한 게 공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명해 주느냐. 그 공명이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만 하면요. 순식간에도 판이 바뀌더라도 대세가 바뀌어버립니다. 촛불 때도 우리 보셨죠? 처음 촛불 켰을 때는 그렇게 공명을 못했을 때는 저게 뭘 바꿔 하고 봤지만 순식간에 그게 판이 바뀌면요. 갑자기 이제 거기 그 판에 안 끼어들면 역적이 됩니다. 이렇게 금방 바뀌어요, 새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한 명 한 명의 그 자명한 노력들이 쌓여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항상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여러분 혼자서라도 이 지구에서 나 빼고 다 지금 기발 충만이다라고 하실 때도 여러분 혼자서는 딱 진리의 발현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지구에서 이제 인간들 안에서 이니지가 구현되는 일은 끝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각오를 좀 가지시고 내 마음 안에서도 이니지가 대접받게 해주겠다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훌륭한 선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선비상이에요. 예,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